자, 양파가 풍년이구나. 풍년일세, 풍년일세.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들깨 아줌마가 양파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요, 들깨 아줌마와 양파를 수확하는 시기, 또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등 함께 알아볼게요. 양파를 언제쯤 수확할지 아리송하시죠? 어떤 걸 보시면 되시냐면요, 양파가 파르파르 이렇게 서 있었던 양파가요, 폭삭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양파를 도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기가 되면 나를 곧 해주세요, 수확해주세요 알리는 시기예요. 그 시기부터 대략적으로 한 2주 후에 수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또 2주 후 딱 날짜를 맞춰서 수확하기보단 어떤 상태를 보셔야 되냐면, 양파가 이렇게 파릇파릇한 이파리라네요. 한 50% 정도 조금 말라갔을 때, 그때 수확을 하셔야지만 이 양파가 저장성이 좋게 돼요. 그래서 보통 양파는 저장성을 저장해서 드시기 때문에 저장성을 좋게 수확을 하시려면 파릇파릇했을 때, 쓰러졌을 때도 바로 사실 수확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때 또 먹으면 조금 더 양파가 달달하대요. 하지만 저장해서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면 충분히 양파의 잎이 한 50% 정도는 누릇누릇 말라갔을 때 수확하시는 게 저장성이 좋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팍 폭삭 썰어져서 도복이 됐던 시기부터요, 양파는요, 이 양파의 크기, 구가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물, 수분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가물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주시는 것도 이 구를 커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물을 언제까지 주냐? 물을 수확하기 직전까지 주시면 또 안 되세요. 한 보통 양파가 보통 6월 중순경쯤에 대부분 수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수확하기 전 한 보름 전 정도까지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 한 일부러 관수해서 물을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수확하시는 데 도움이 되세요. 2주 후가 지나서 수확 시기를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너무 말라가지고 그러게 되면 병원균의 침입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대략 쓰러졌다, 그리고 2주 후다, 그리고 잎이 50% 정도 노릇노릇 노랗게 시들어간다, 그럴 때 꼭 수확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부터 수확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양파는요, 이게 이렇게 거의 대부분 흙 바깥으로 많이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잘못하면 여기 대를 잡고 뽑게 되면요, 그래도 여기가 끊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를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손으로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뽑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종삽을 이용해서요, 이 주변에 싹 들어줍니다. 파가지고요, 싹 들어주면 뿌리가 쉽게 올라와서 이런 방법으로 수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너무 여기 대를 잡고 뽑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양파는요, 수확하기가 쉽기 때문에 손을 이용하시거나 모종삽으로 톡 이렇게, 모종삽 하나면 쉽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맨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올해 양파가 잘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면 먹기는, 가정에서 먹기에는 조금 작은 담화가, 작은 사이즈가 좋은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크네요. 지금 제가 저 앞쪽은 한번 지금 수확을 다 했거든요. 짜잔! 그리고 뿌리를 톡톡톡.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장성을 양파를 좋게 하시려면 얘가 이렇게 톡톡톡 부딪히거나 상처를 입게 해도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상처 입지 않게 수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랫동안 저장하실 수 있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늘한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자, 이 양파를요, 이틀 동안 이 밭에서 햇빛에 바짝 말리시라고 그랬죠. 요때 중요한 게 일기예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틀 동안 비 소식이 없으셔야 이게 비를 맞지 않게끔 하셔서 말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뭐 비 소식은 있고 오늘밖에 수확할 수 없다 그러면 거두셔서 뭐 하우스나 이런 데나 비가 맞지 않은 곳에 보관하셔서 말리시면 되시는데요. 보통 이 양파의 줄기를 자르시고 보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채로 보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채로 보관을 해서 건조를 하고 좀 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자르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적당한 길이로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요, 이 바짝 여기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 상처에 곰팡이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침입을 해서 이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을 하시려면 이 길이는 한 최소한 5에서 7cm 정도, 한 이만큼 대략 정도 여유 있게 남겨 놓으시고 잘라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한 이틀 밖에서 말린 다음 서늘한 곳에 가서 적당히 바짝 말랐다 싶을 때 저는 싹둑 자르고 보관을 하는데요. 이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풍, 서늘한 곳에 통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바닥에 이렇게 널어놓고 말리세요. 그러면 바닥 쪽은 통풍이 안 돼요. 딱 그냥 놓아도 딱이도 습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시면 좋으시냐면요, 보통 파레트 같은 거는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파레트가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밑으로도 통풍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레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건조를 하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바람도 통풍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리셔도 되는데요. 또 보관하는 방법도 또 중요합니다. 보관하는 방법은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요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정보 들고 또 찾아뵐게요. 자, 오늘 들깨 아줌마 양파 농사 대박으로 잘 돼서 기분 짱입니다. 들깨 가족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빠빠이. 엉덩이 의자가 넘어졌어.